집으로 향하시는구나. 네. 오, 맛있겠다. 이제 거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저 갓나온 빵이 진짜 맛이 안 나. 진짜. 따뜻하게. 오늘은 빵으로 해장하자.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빵집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빵도 맛있어 보이고. 네, 늘 있는 일입니다. 처음 먹는 빵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맛있겠다. 종류가 엄청 다양하네. 연말 분위기 난다. 저희가 9월 9일에 오픈을 해서 지금 3개월째예요. 얼마 안 됐구나. 네네, 얼마 안 됐습니다. 100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빵 나오는 거 있어? 네, 제가 1분 뒤에 크로와상 나와요. 이쪽은 모든 빵 만들기를 담당하고 있는 제빵사님이시면서 저희의 남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남편분이 건치네요. 네. 나 저 반죽 한번 해보고 싶어. 얼마나 재밌을까? 저 잘못하면 반죽 줄게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졌어. 나쁘지 않게 구워졌습니다. 이거 지금 크루아상 나온 거 우리 계정에 올리자. 응, 그래. 지금 내가 찍을게. 터지는 게 안 나오면 살짝 그래, 이쪽으로 돌려줘. 살짝 좀 이런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야심찬 신메뉴 크루아상. 서류 사랑으로는 이제 신랑이 사장이고요. 아, 바지 사장이에요. 가게에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사장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다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류상입니다. 정말 오히려 서류상 바지 사장이 된 기분이랄까요. 와, 젊었을 때 중학교 동창? 네네, 같은 반이에요. 와, 중학교 동창? 그 몇 년을 지금 만난 거예요? 만난 거는 한 2년 정도 만났고 친구로 오래 지냈었어요. 아~ 춘천에 2주 동안 약간 살아보기 같은 프로그램을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주를 춘천에서 지내면서 다른 지역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그때부터 신랑한테 좀 지역에 내려가서 살아보는 거 어떠냐는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서울에서 가서 살았는데. 네, 네, 네. 빵 기술 따로 배웠어요? 아, 신랑은 원래 서울에서부터 제빵사업을 일을 계속 했었어요. 네, 어떤 숟가락만 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아. 얘는 무화과 들은 거는 좀 견과류랑 담백한 거고 고구마 들은 거는 고구마가 좀 달달해서 얘는 좀 단맛도 있어요. 오, 그러면 이거 보니까 네. 설명만 하네 그냥. 맞아요. 말만 하구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가격 맞춰서 좀 주시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잠시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다가. 뭐, 그렇죠. 잘 몰랐죠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3개월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중이구만. 그래도 저희 생각보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굉장히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그 정도로 자주 온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네네.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지금은 오픈한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제가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손님들이 되게 많아서 그럼 대박 났네 이미.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에요. 오, 그래도 만드네요. 네, 취미다. 매일매일 샌드위치를 조금씩 판매를 시작해서 그 샌드위치 만들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드셔보기만 했지 만드시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와, 감각 있네. 이거 신메뉴 해볼까 해가지고 만든 거야. 햄 양은 어때? 햄 양은 많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남편이. 혼날까 봐.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봐. 과연 그 맛은?
아니 저렇게 보면 어떻게 맛없다고 합니까? 되게 무섭게 보시는 거예요. 버터만 조금 더 두꺼우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2만 원짜리 지금 6만 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빵집을 운영을 하면서 조그만한 공방을 하나 여는 게 제 목표거든요. 남편이 다 하시네 살림은. 공방은 그런 뭐 가족 공방? 아니 빵공방. 네, 클래스를 할 수 있는. 아, 클래스. 네. 시골에서 배울 곳이 사실 마땅치 않잖아요. 다 전주나 뭐 도시로 나가야 되고 군산, 익산, 대전으로 다 나가서 배우더라고요. 일단은 완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맛있는 빵집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뭔가 거창하지 않아도 저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배움의 길을 조금 열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 잘났다. 너무 예쁘다. 저렇게 해맑게 웃으십니까? 아, 이 두 분은 진짜 어디 저기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같지 않아요? 네. 아, 이탈리아 느낌이 나요. 몽주, 몽주. 몰라요. 잠봉베.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요. 잠봉베. 봉지 달려 봉지.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서울에 이렇게 연고를 두고 쭉 살아온 분이면 춘천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열차 타면 금방 가니까 그렇죠. 괜찮을 법한데 완주는 좀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완주를 선택한 이유가 과연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부부가 이제 춘천을 제가 처음에 갔다 오고 나서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네. 한 1년 반 정도를 귀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지역은 네, 안정한 네. 상태에서?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전국 8도를 사실 다 다녔었거든요. 어느 지역에 정착한지 알아보려고. 다 돌아다녀보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과 도시들을 갔었고 와.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정착할 뻔한 지역들도 몇 개 있었는데 그랬는데 좀 타이밍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이랑 저희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완주는 생각지도 못하게 좀 타이밍이 잘 맞아서 내려오게 됐어요. 네. 완주가 왜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하나의 딱 꽂힌 게 있었어요. 근데 완주에 정착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완주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희가 결정한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되게 친절했어요. 사람들? 네. 역시 사람인가 봐.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아까 영상에 나왔던 우리 빵 보니까 너무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아까 침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아, 이 딱들아, 아까. 네. 유쾌한 마녀님께서 빵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ous devinez quel bonheur est le nôtre et si je l'aime, vous comprenez pourquoi. Il m'enivre, je n'en veux pas d'autre car il est. 최정현 수지께서 다이어트 중인데 벌써 들고 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벌써 빵을 들고 있어. 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근데 빵은 채식이에요. 네. 미리잖아요. 아, 네. 살 안 찐다. 네, 살 안 쪄요. 그래도 칼로리가 있잖아요. 칼로리요? 걸으면 네. 되죠. 네, 기적의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빵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레드 와인 무화과 깜빠뉴라고 해서 보시면 빵이 약간 보랏빛이 돌거든요. 레드 와인으로 무화과도 졸이고 그리고 반죽 빵 반죽에도 와인을 섞어서 만들어서 색깔도 조금 보랏빛이 나고 드셔보시면은 네, 좀 건강하고 맛있는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되게 고급스럽겠다. 여기 안에 지금 견과류도 들어있고 과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와인이 들어있다니까. 되게 부드러워 근데. 부드럽고 쫄깃쫄깃해. 혹시 여기 이탈리아인가요? 이게 쫄깃쫄깃한 게 밀가루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뭐가 쫄깃? 밀가루도 그렇고 남편이 빵을 만들 때 굉장히 발효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 빵은 뭐 당일날 반죽해서 만드는 빵도 있고 뭐 몇 시간 발효하는 빵도 있는데 남편은 최소 12시간에서 꼬박 이틀 정도 발효하는 빵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부드러운 식감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 무화과가 들어있고 또? 네, 무화과랑 견과류 이제 뭐 호두, 피칸, 그다음에 빨간색은 크랜베리. 크랜베리. 네, 이게 중간에 씹을 때마다 이 무화과 향이 나거든요. 진하죠. 네, 네. 견과류 있고 과일 있고 막 이러니까 먹을 때마다 색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맛이 심심할 일반... 만한데 심심하지 않은 빵. 네. 그러니까 새로운 빵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 빵이 연령대도 다양하게 두루두루 좋아하시는 빵이에요. 인기가 많아요. 주변에 그러면 그
마을 주민 어르신들도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먹을 때 뭐 더부룩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네 소화가 잘 돼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중요해요. 계세요. 옛날 어르신 빵 드시면 밀가루 드시면 네네네 많으면 네, 네. 제목이 뭐라고요? 레드 와인 무화과 깜빠뉴. 앞에 두 자는 알겠는데 뒤에 깜빠뉴는 레드 와인부터 까먹었어. 레드 와인부터 까먹었어. 말짱입니다. 말짱. 네, 네 맛있는 빵. 네. 자 그리고 대망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최재경 씨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아니 이거 약간 좀 아이언맨 마스크 이거 아닙니까? 빵이 너무 동글동글해서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제 앞머리 같지 않아요? 귀엽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강이 들어간 생강 크림빵입니다. 생강 크림. 완주의 생강 크림. 네네. 근데 이건 한 입에 딱 먹어요? 아니면 이거 배 먹어요? 한 입에 드실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빵이랑 크림이랑 같이 살짝 이렇게 제가 베어서 먹어볼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맛있게 드시네. 진짜 맛있어. 어때? 생강 맛이다. 생강 맛 나요. 크림에서? 네. 오, 크림에서 어떻게 생강 맛이 나? 저도 한번 그러면 네. 내 입술 닮은. 네. 민니랑 저는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부은 입술. 그래, 지금 부은 입술. 네. 제가 순대 3인분이군요, 별명이. 자. 생강 맛이 난다. 생강 맛 나. 맞아. 빵 맛은 어때요? 빵 맛도 너무 쫄깃하고 괜찮고. 느끼하지가 않네. 생강 맛 때문에 그러면 끝에 생강 맛이 느끼한 걸 딱 잡는 거. 그리고 이 빵이 겉에가 약간 바게트 같은 그런 느낌? 자, 어떡해! 아니 왜 빵 먹다가 브로치를 해요? 내가 물어봤잖아 이걸 아니 빵 먹다가 브로치하면 어떡해요? 어떡해! 제대로 먹었네. 아니 맛있긴 한데 진짜 제가 부담스럽다고 그랬잖아 이게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완주에 좀 특색 있는 조금 색다른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요. 네. 저희랑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공동의 토종 생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 농법으로 농사를 직접 지으신 토종 생강으로 만든 청이 있어요. 오. 그 청을 그분이 선물해 주셔서 이거를 처음에 그냥 물에만 타 먹다가 이거를 좀 빵이랑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크림에다가 이제 그 농축액을 조금 섞어서 지금 드시는 그 생강 크림빵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마녀님이요? 남편분이? 아이디어는 제가 내고 실행은 남편이 하고요. 굉장히 강조를 하시네요. 네네. 생강이 많이 안 들어가서 적당량이 들어가서 그렇게 네. 생강 때문에 역할 수 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맛있는 맛. 생강 먹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야, 그럼 그 얘기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거든. 그냥 또 구박할까 봐. 굉장히 색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크림빵 되게 좋아해서 네. 시중에 있는 크림빵도 자주 먹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맛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최초 생강 크림빵. 이미 대박 난 것 같은데요. 그냥 광고를 다 먹었어. 많으면 저희도 이렇게 먹으면 다 먹었어요, 지금. 나도. 보통 우리가 시식하면서 다 거의 안 먹잖아. 저 진짜 안 먹거든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심지어. 다이어트 중이에요. 밥도 이만큼 먹었는데. 경현 씨 괜찮아. 생강은 살 안 쪄. 아, 맞아. 이거 야채지. 저는 얼마나 맛있으세요? 야채. 빵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유쾌한 마녀님의 빵집에 네. 가장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특별한 점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돌이에요. 아, 빵돌이다? 네. 빵을 엄청 좋아해요. 네. 일로서는 빵을 만들어도 빵을 잘 안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맞아. 네, 저희 신랑은 일단 사람 자체가 빵돌이인데 본인이 빵을 만드니까 네. 이 빵이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아, 빵을 사랑하는구나. 네, 네, 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빵을 만들고 빵을 반죽하고 집에 와서 또 빵을 먹습니다. 질만도 한데. 근데 네, 먹는 네. 거를 그 좋아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빵을 만들 네, 수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쾌한 마녀님도 그러면 빵 뭐 좋아해요? 아, 저는 사실 빵을 그렇게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빵집을 열면서 저는 매일 아침 그 가꾼 빵을 매일 보잖아요. 네, 향을 또 맡아야 되고. 네, 네. 한편으로 제가 빵 순이가 아닌 게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부터. 네, 네, 네. 할 빵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해석이 아주 좋네. 유쾌한데요, 해석이. 그런가요? 아, 이래서 유쾌한 마녀구나. 아.